트러플. 아, 맛있어. 진짜 그 맛이 아니지? 진짜 튀김은 확실히 그때보다 좋다. 미국 감자랑 다른가 봐, 진짜. 뭔가 버거킹에서 먹고 싶어졌어. 근데 요새 튀김이 작지? 그렇지, 좀 작은 느낌이야. 많이 작은 거? 그러는데 이게 말로 갑자기 이거 먹으니까 수육실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택배가 쌓였기 때문에 빠르게 재빠르게 택배를 까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매우 없는 관계로 라이프썸에서 인스타그램 광고 하도 하길래 아이들 이거 필요할 것 같았어요. 무난무난한 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껴서 사용하는 건가 봐요. 예쁘죠? 리얼마니 기모 스타킹. 스타킹이 이제 겨울에 배 나오고 이러면은 필요할 것 같아서 기모 스타킹을 하나 샀구나. 레깅스. 이것도 치마 속에 그냥 바지처럼 입으려고 흰색, 까만색 레깅스 두 개 샀고요. 근데 이거 산 다음날 여기 세일하더라고요. 집에서 편하게 입으려고 3부? 3부를 두 개 샀어. 이렇게 늘어나 옆에가. 만삭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슬랙스! 회사 다니려면 필요해. 아, 이제 진짜 고무줄 바지 입을 때 같거든요? 여기가 엉덩이 선이고 그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배를 이만큼 감싸주고 기모거든요? 안 보이겠죠? 근데 제가 원래 기모를 안 입는데 근데 기모를 샀어. 기모를 입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 난 임산부니까. 왠지 보호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제 몸을. 귀걸이를 샀습니다. 쌀알 느낌의 실버 귀걸인데 데일리로 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맨 밑에다가 하나 정도 포인트 주면 깔끔하고 예쁠 것 같아요. 와, 선물같이 왔다. 달바에서 헤어 오일을 샀고요. 얘는 그냥 제가 휴대하면서 갖고 다니려고요. 왜냐면 향기 나는 것들을 다 배제하고 있다 보니까 쓰는 데 제한이 있어요. 근데 얘는 달바는 뭐 비건 화장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머리에는 에센스를 바르잖아요. 수영장 갔다가 뿌리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얘가 또 이렇게 빛까지 이렇게 참깨처럼 엄청 잘 비해서 무슨 향이지? 로즈 향? 로즈랑 프리지아 맞네요. 제가 프리지아 향은 좋아하는데 로즈 향은 별로 썩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로즈가 엄청 강하진 않은 것 같아. 이 와인은 얘는 약간 이런 하트 모양이에요. 이렇게 들어 이런 식으로 레인하트 피어싱 샀고 뿌띠엔에서 오메가3를 더 시켰습니다. 뭔가 먹었을 때 냄새 없고 역하지 않은 거? 근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뿌띠엔 책을 샀어요. 후배가 쓴 책인데 별빛 너머의 기록들 에세이집입니다. 이게 사람을 다 별에 비유해서 어떤 태양계의 이야기들을 신비로울 것 같아서 다 빤스들 임산부용 팬티 와라수목금 팬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이렇게 이거 고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단 하나예요. 요 배꼽에 떨어지는 요 리본. 이 리본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 샀습니다. 이거는 그냥 귀여운 팬티라서 샀고 되게 크다. 프리 사이즈 좀 모양들이 있어서 귀여워서 샀고 핑크색도 샀습니다. 브라 약간 레깅스 느낌의 수유 브라, 검은색 브라 팬티 세트를 하나 더 샀고요. 그럼 좀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단추가 앞에 달렸어요. 핑크 색깔, 핑크 빠질 수 없지. 핑크 색깔 다 라지 사이즈로 샀습니다. 얘는 뭐지? 아! 이것도 바지.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거 조금 더 길어요, 아까 3부보다. 이거는 조금 실수한 것 같아. 내 주문 실수했네. 이거 하나 더 샀네. 같은 거 두 개 샀습니다. 저에게 조그만 팩으로 돈시모 오렌지 주스 샀고 얘는 철분자랑 같이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맛있대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중요한 거 샴푸린스. 엄마 샴푸 샀어요. 대용량으로 큰 거.
이게 뭐 임산부 샴푸로 유명하다고 그러고 성분도 너무 좋아가지고 샀는데 저는 샴푸 그냥 아무거나 막 쓰거든요. 네, 한번 좋은 거 사봤습니다. 오늘도 박심 잘 해봤습니다. 오, 새고. 뭐? 이걸 뜯는다고? 오. 안 뜯는다. 나 왜 그랬어? 대박인데?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배가 좀 나와가지고 옷 입기가 창피해요. 조금 나왔어요. 기분이 이상하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계좌에 채웠어요. 네.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세요. 그거 왜 그 숟가락 갖고 온 거예요? 아, 이거 뭔가 예쁠 것 같았어요. 아, 짜증나. 아니, 저기.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맛있죠? 이거 너무 좋아. 여기 돈까스 맛있거든. 느낌이 왔어. 근데 이게 이만한 비둘기는 없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일정한 크기의 비둘기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한때 전기구이 통닭 비둘기 설이 있었잖아요. 쫄면 맛있다. 돈까스 쓰는 거 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한 달 정도 남았다. 뭐가? 휴지? 응. 우리 남자 출산휴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같이 이제 옆에서 봉양해야 되는데. 맞아요. 봉양이요? 뭐지? 봉양. 왜 그러지? 부양? 부양? 조리? 응? 보조? 보조? 사회가 이 아빠들에 대한 그게 없어요. 배려가. 와! 맛있겠다. 네, 이게 또 우리 시골에서 먹었던 거랑 또 달라. 어? 그러네? 오빠, 나 버스 사야 된다 그랬지. 와, 신맛만 있다. 그러게, 망고 그 향이 없네. 그 봐요, 내가 잘 골라준 게죠, 그 망고는. 이거 좋은데, 좋냐? 와, 나 신거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시다. 이게 신 장르가 그치? 좀 다르지? 라임 장르야, 라임. 잘게 채 썰어가지고 쏨땀 같은 거 먹으면 맛있겠다. 쏨땀에 들어가서 됐다. 그거네, 파파야 같은 데 느낌. 17주입니다. 배가 좀 나왔어요. 제 배인 걸까요? 벌써 3.7kg 쪘어요. 거의 4kg 쪘습니다. 하지만 팔팔이가 잘 있겠죠? 자, 오늘은 쏨땀을 만들어 볼게요. 그린 파파야가 없지만 그린 망고로 해도 그 맛이 날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썰어줬고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마늘 한 스푼, 두과. 땅콩이 없으니까 피스타치오로 쓸게요.
설탕 대신 매실즙을 쓸게요. 너무 많이 했다. 무스 페이스트를 써보겠습니다. 맛있어질 예정이므로. 제가 솜땀을 만들었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셔. 하지만 임산부들에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메뉴입니다. 제가 17주가 됐잖아요. 아셔. 주수가 바뀌면 항상 어플부터 확인하거든요. 엄마는 뭘 조심해야 되고 지금 시기에 어떤 증상이 있고 아빠는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잘 나와 있어서 이제 두통이 오는 시기래요. 입덧이 가고 항체 호르몬 역할이 태반이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역할이 사라지면서 입덧은 가면서 두통이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입덧도 별로 없었고 울렁거린 게 초기에 살짝 있긴 했는데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고수 페이스트 당장 장만하세요. 고수 페이스트가 있으니까 너무 맛있네. 지금 마사지를 우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데 아, 남자분들은 남편분들은 아내분이 임신해서 최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민해도 아니다 괜찮다 예쁘다 하나도 보기 그렇지 않다 내 눈엔 예뻐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리고 17주 들어서면서 느낀 거는 입맛이 매우 좋고 체중이 굉장히 빨리 늘어난다. 요즘에 너무 입맛이 좋아요. 먹고 나면은 또 뭐가 먹고 싶어. 소화는 여전히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먹는 순간은 에라 모르겠다고 막 먹으니까 막 밥도 너무 맛있고 단 것도 막 너무 많이 땡겨가지고 단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요새 군것질 달고 살아요. 회사에 군것질 할 걸 아예 챙겨가요. 뭐 임당 걱정하시는데 보니까 임당은 호르몬이라서 막 제가 막 지금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임당이 꼭 막 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서서히 좀 끊어줘야 되겠지?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멀쩡. 제가 솜땀을 먹는 동안 카메라가 과열돼가지고 꺼졌고요. 솜땀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수 페이스트를 빨리 다시 주문하려고 해요. 그게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진짜 그 음식의 풍미가 달라져요. 아, 또 먹고 싶네. 아무튼 저는 17주가 되고 나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컨디션도 좀 올라오고 이제는 편집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랄까 활동적인 것도 되게 막 하고 싶어지고 뭔가 흥이 올라와요. 근데 하나 안 좋은 점 배가 자꾸 나와가지고 입을 옷이 없다는 거. 며칠 전에 새벽 쇼핑을 했어요. 아시죠? 새벽 쇼핑이 진짜 제일 위험한 거. 쇼핑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비슷한 주수에 계신 분들이 구독자분이 계시다면 없겠지만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고 최근에 제가 인민아웃을 영상 올렸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1년을 기다리게 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겠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크게 나왔다. 오늘 요즘에 낙지를 안 먹나 사람들이? 왜? 왜? 식당에 아무도 없지? 모르나봐 잘 저기를. 이상하네. 빨리 가보자. 여기 한쪽 한 대 있네. 찾아오기 어려웠나? 이거. 내려간다. 팔팔이 어이 난리 나겠는데? 낙지 팔팔. 팔팔 낙지네. 네, 그러면 처음 하자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수 되게 맛있어. 맛있지? 뭐지? 우리가 생각한 그 초장이 아니야. 지금 짬뽕이 되게 좋은가 보다. 아니면 짬뽕? 짬뽕이라고 들고 그랬어. 우리 엄마 나한테 전화해서 짬뽕아 짬뽕아 이러잖아. 뭐 나한테도 짬뽕이라고 좀. 이게 별로 안 짜가지고 이거 자체가 그래갖고 고른 거야. 제가 골랐어. 아 골랐다고? 맛집 잘 찾은 거 같아. 잘 찾은 거 같아. 응. 지하철 2호선. 응. 나 오늘 시간에 임산부 파티. 아 진짜? 파티였어 파티. 진짜 스탠딩 파티. 진짜로? 어떻게 고를 수가 있지? 다른 사람 다 앉아있고? 아줌마들 앉아있고 임산부 스탠딩 파티. 내 옆에서 임산부? 진짜로? 와, 나 그런 거 용납 못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진짜 맛있어. 그리고 이 소스, 이 국물도 맛있어요. 아 진짜? 난 이게 되게 유학했거든. 여기다 먹는 게? 어. 이 메뉴가? 그리고 여기서 국물이 맛있다는 게. 맛있지? 여기 술 먹는 사람들 데리고 오면 장난 안 된다. 그치? 1차에 그냥 가버린대. 그리고 안주도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 근처에 바로 또 갈만한 데도 많잖아. 사장님! 저희 낙지 하나 추가해주세요. 머리도 드셔야 되고 볶음밥도 드셔야 되는데. 아, 많을까요? 많을까요? 그러게 한 마리 하나는 좀 많지 않으시죠? 아, 그럼 머리 먹으면 보고. 아, 네네. 국물이 진짜 좋다 이거. 뭐랄까 슴슴하지도 않고. 그지. 딱이야. 짜지도 않고. 되게 깊어. 아, 나 시원하네. 소스 찍어 먹는 거야. 요리 조금 그런데 맛있겠어요. 맛있어. 이게 이 면이 맛있다는 또 얘기가 많다. 맛있어. 비빔면이다. 진짜? 응. 따뜻한 비빔면이야? 진짜 맛있다. 와. 그냥 안 시킬까 했는데 안 그러면 안 돼. 아, 면 시켜야 돼. 바보야. 그냥 먹어도 맛있다. 안 찍어 먹어. 맛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던데, 그렇죠? 네. 언니가 왔어, 잡아. 네. 아, 이게 두 개 다 다른 매력이야. 아, 어떡해. 면은 진짜 그 비빔면, 진짜 맛있는 비빔면 먹는 느낌이고, 얘는 또 약간 좀 싱거운, 상상하면서 맛있어. 고소해. 맛있죠?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제 5병이야, 5병. 어. 와, 이거 진짜 국물만 소주 5병이다. 어떻게 이러지? 진짜로? 뽀이요. 그래서 좋겠다. 지금 기분이 좋으면 엄마에게 태동을 느끼게 해줘라. 응? 꿀렁꿀렁 하는 건 태동일까요? 아닐까요? 가스일까요? 페페리 뭐하니? 뭐하세요? 뭐하세요?
뭐하세요? 혼자. 아니 오늘 그런 날 있잖아요. 맛있는 냄새나. 맛있게 라면 냄새나. 오씨 먹고 싶다. 매점 있다 매점. 가시죠. 드디어. 오자마자 이렇게 있는 거 너무 좋은데? 몇번 실패. 어. 야 아니야 소영아. 또 어떡해? 찍어야지. 어? 어?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아, 찍어야지. 아 그래 혼날 뻔했잖아. 여기 만두 맛있어? 만두 맛있어. 만두 너무 맛있다. 나 만두는 여기 처음 먹어. 너무 맛있다. 그래 물어봤나? 고노모노입니다. 세연이도 같이 다 쓰고 해야 되는 거 오늘 거. 지금 이거 쓰고 먹어야지. 머리 오늘 조금 했는데? 머리 좀 하고 왔는데? 와, 귀엽다. 이거 같은데 아플 텐데? 아아아아 지금 놀라는 거 진짜인가? 어 이게 꿈인가? 어 지금 꿈 아니야. 화이팅! 아기 때문에? 응, 내 배도 있는 것 같아. 만져봐봐. 어. 훔친 수치가 보고 있어. 탱탱볼 같이. 잠깐만. 여기 이렇게 제대로 맞춰. 단단하지? 우와. 신기하지? 우와. 빨개진 거 같아. 그래? 어, 짜마세요, 짜마세요. 나 술, 물 좀. 그래요. 자를까, 이거? 우리 그때 둘이 갔을 때, 새똥만 오면서 비례 하나 시키고. 다 달라요, 맛이? 이것도 먹고 싶으니까. 아니, 이거 맛있다. 그냥 본인 그냥 먹고 싶대. 야, 마시고 먹어. 맛있는 집일 수도 있는데 거기는 맛있겠죠. 다 맛있어. 백반집이라고 막. 어, 약간 백반집. 약간 로컬. 나 육수 더 발라야 돼. 사장님, 저 육수 좀 더 주세요. 벌써. 벌써. 하고 있어라. 네. 응. 말 먹어. 맛있어요? 맛있어? 응. 그럼에. 얼음이었네? 응. 아, 그거 알지? 한 명은? 들어봐봐. 내가 김밥 이거 먹고 싶은 거예요, 밤에. 근데 진짜 맛있는 김밥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나 진짜 너무 맛있는 김밥 먹고 싶다 이랬어. 밤이야? 밤에. 침대 누워서. 자기 전에. 어. 아, 자기 전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김밥 너무 먹고 싶다 이랬어. 어, 그러면. 뭐 알아 소영이가 알아봐봐 이러는 거예요. 알아봐봐? 어, 근데 그지? 아 봐봐. 딱 이거야. 딱 여기서. 알아봐봐. 네가 먹고 싶은 거 알아봐. 아니 아니. 그럼 나한테 먹고 싶은 걸 말해. 내가 사다 줄게. 그 난 이게 싫은 이게 거야. 이게 말한 거잖아 지금. 어. 그게 알아보라. 그랬고 내가 이랬어. 아 알아보면 사다 주겠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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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근데 그게 싫은데? 맛있는 김밥을 먹고 싶대. 근데 난 맛있는 같이 찾아봐주라고. 같이 찾아봐. 어 같이 찾아봐줘. 그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소영이가 맛집 더 잘 많이 알잖아. 그러면서 내가 뭐 주문해줄게 이랬나? 뭐 주문 나도 할 수 있어. 아니 돈이 없어. 내가 김밥 살 돈이 없어. 뭐 없어. 내가 지금 그게 아니야. 김밥을. 잘못했어. 그것 때문에 울었어. 근데 내가 잘못했지. 저 그날 울지 않고 한 며칠 뒤에 울었어. 뭐야 더 울어. 뭐야. 되게 이쁘다 돌. 우와. 오, 잘 보여 여기서. 잠깐만. 맛있겠다. 매워 근데. 살짝 맵다.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먹는다. 팔팔이라서 한 바퀴 돌았어. 뱅그르르 했을 거야, 뱅그르르. 와우, 와우, 와우. 너무 좋아. 곱창쇼다, 곱창쇼. 짠. 오,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와 와, 맛있다. 인정 인정. 근데 양이 진짜 많다. 응. 딴 데는 이무식이 진짜 조금 나오잖아. 응. 왠지 여기 염통도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맛있네. 염통 엄청 맛있다. 맛있어? 네. 응. 난 염통 부드러운 데가 좋아. 짠. 와, 니네 같이 술 먹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되게 조용히 근데 이렇게 먹으면 약간 좀 핑 돈다니까요. 약간 이 음식에 취해. 아 이거 해준다고? 해줘야지. 오겹살 어떻게 되는데?
삼겹살이니까. 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이유 때문에? 와 규리 사회생활 진짜 잘한다. 아, 아.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 규리한테 지금 이 순간도 사회생활이야. 회사 뺏어오고 싶다. 탐나는 인재. 회식하면 자리 배치도부터 만들어버려. 앞으로 기대할게 우리 자리 배치도. 나 이런 상. 이렇게 많이 팔면 맛없는 집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진짜 찐이야. 여기 오는 사람들이. 어 맞아. 동네 어르신들이. 좀 더 이제 진지 모드. 애가 생김으로도 더 열심히 살 이유들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 막 애 둘 낳고 셋 낳고. 사람 대단하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그렇게 난 게 아니라 그렇게 나아서 대단해진 것 같아.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나아서 그 뒤 그 사람들을 이제 먹여 살리려면 그 사람 대단해질 수밖에 없어. 그냥 좀 더 벌 국리를 해야 되고 좀 더 듬직한 사람이 돼야 되니까. 뭐야? 야, 우리 집에도 있잖아. 좋다. 어, 40초 남았어. 40초. 뭔데? 김통깨 라면. 안녕하세요. 맛있는 김통깨 라면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뭐 진짜 맛있거든. 와 이거 프림이잖아. 프림. 어? 프림 분유야. 이거네. 커피에 넣고 여기 넣고 프림이네. 이거 진짜 맛있어. 애기 분유가 아니잖아. 이건 엄마 건가? 아이 엄마도? 안녕하세요. 자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거는 오후 건데 볼빅 세보 샴푸예요. 두피에 좀 좋고 가렵거나 비듬이거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가격대는 있지만 이거 쓰고 두피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이거 꾸준히 사서 주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 전에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많이 버렸던 건데 너무너무 좋고 잘 썼어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역시 요즘에 저희 집에 그루밍족이 살고 있거든요. 퍼스트랩 스킨 리터닝 텐션 마스크. 술은 마시지 않지만 나는 간은 챙기겠다. 이거 사실 술 마실 때도 엄청 애용했던 건데 오구 말로는 이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네. 나중에 배에다 붙이는 걸까요? 어? 맞는 것 같아. 배에다 붙이는 건가 봐. 아 튼튼맘스 베어 델리팩. 이거 나중에 저 만삭할 때 팩하려고 산 건데 미리 한번 사놔 봤어요. 나중에 제가 만삭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키니 샀어요. 이거 입고 놀러 갈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큰 청바지를 입다가 어떻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못 입기 때문에 이렇게 청바지를 또 사봤습니다. 인성 청바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아주 짱짱하게 만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피스를 샀습니다. 맨투맨 원피스고요. 샛노란색을 샀어요. 이거 제가 매장 가서 보고 입어보고 고무줄 바지예요. 임산부 옷은 아니고요. 저는 임신 끝나고 나서도 입고 싶어서 S를 샀는데 모르겠네. 엄청 찡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맞았어. 별명 네이비에 이런 무늬들이 이렇게 있는 살짝 밑에 나팔 느낌으로 있는 엄청 싸더라고요. 만원대. 만원대 원피스. 제주도 감귤밭에서 이거 입으면 어떨까요? 제주도 소녀 같을까요? 약간 벨벳 느낌이고 벨벳 소재감이 그렇게 약간 고급진 소재감은 아닌데 저는 좀 목이 파진 게 좋더라고요. 사각으로 스퀘어넥으로 파진 게 있어서 제가 또 스퀘어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로 사봤습니다. 이거 입고 주스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 얘는 치마. 그냥 치마. 같은 치마. 얘도 원피스인데 얘는 후드 원피스예요. 아까 그 노란 거 샀었던 거랑 얘는 그냥 아무 무늬였고 캉캉이인데 그냥 뭔가 옆모습이 귀여워요. 지금 뽀야 베이비였나? 애착 인형이랑 이런 쿠션? 옷들을 좀 샀습니다. 베네저골이랑 손싸개, 발싸개 그리고 모자 이거 있는 세트랑 그 다음에 베개까지 샀거든요. 차에도 그 카페인이 많다고 하면서 크림 카라멜 티? 왠지 이름이 너무 달콤한데? 크림 카라멜 티 짠!
사이즈는 한 치수 올려서 225. 딱인 것 같아요. 여기 딱 이제 양말 신고 왔다 갔다 하면은 박수. 저 로라에서 장갑인데 좀 길게 들어올 수 있는 장갑이고 그냥 까만 거 샀습니다. 바디워시 사봤어요. 하나는 체리 블라썸이고 하나는 베이비 파우더. 뭔가 즐거운 연말을 위해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짠! 위글위글에서 두 가지 칩에 따라서 파티 버전이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짠! 오뎅파. 매콤하다. 맵지 의외로. 엄청 매워. 매운데? 맵지. 맛있다. 그래요? 오뎅 위주로 먼저 드세요. 여기다 면도 먹고 싶었어. 여기다 이제 좀 더 졸면 되면 돼요. 아 진짜? 미쳐 가는 거예요? 네. 됐어. 이거 거의 과자인데 이거? 과자야? 바다 카리미. 이거. 김 묻었어요. 김 묻었어요. 먹고 뭐 잘생긴 뭐 그런 건가? 요즘 또 그런 농담 하나? 아니 정말 김 묻었어요. 까만 김이야. 100% 그런 농담을 요즘 하나? 와 그래 이거 맛있다 치킨. 맛있지. 맛있네. 그 바삭거려서 먹는 맛이 있어. 내 카카오 소스 내 취향이야. 맛있지? 되게 상큼한 맛이네. 우리 집에서 이렇게 떡볶이를 해먹다니. 어쩜 이렇게 크리스피하지? 그니까 입에 넣으면은 터지는 캔디 있잖아. 그거 느낌이야. 토토토토토 이런 게. 이제 망차걸 놓고 다 먹을 것 같아. 다 못 먹지 않을까? 다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소연이 너무 과식인데 그냥? 기존보다 먹는 것도 좀 잘 먹긴 하지만 맛있으면 진짜 잘 먹는 것 같아. 그지? 맞아. 진짜 맛있어. 거의 다 먹었네? 떡볶이. 100% 남겠다 싶었는데. 맛있겠어요. 냄새 좋아. 대박이다. 맛있네. 근데 포또 완전 포또 느낌 아닌데? 맛있는데? 응. 찍어 먹고 다 먹었다. 와. 맛있어. 이거? 응. 완전 치즈 맛이야. 맛있지? 우유랑 먹으면 너무 오늘 메뉴 좀 봐. 떡볶이, 치킨. 응. 빵. 후식으로. 응. 와, 우리가 후식으로 빵을 먹네. 금주 현상인가? 그렇지. 몸에 안 좋은 거를 꼭 다 먹게 된다. 더 먹게 된다니까.